오늘이 소규모 문어낚시 대회를 왔어요. 뭐 모집 인원이 총 50명? 50명 정원인데 뭐 채 안 모여진 것 같아서 약 40여 명 정도 오신 것 같고 삼천포입니다. 남일대 지도상 남일대 해수욕장 거기서 좀 좌측으로 지도상 작은 방파제인데 작은 선착장인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. 지도에도 안 나와 있어가지고. 그리고 삼천포고 오늘 물때가 3월이고 예, 만조가 5시 21분 지금 시각이 6시 47분이니까 초날물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만조 때 그 수위가 213cm네요 그리고 오후에 만조는 뭐 17시 48분 근데 뭐 그건 못 볼 것 같고 당연히 네, 간조가 11시 11분입니다. 네, 수위가 94cm. 그리고 오늘 바다 파고가 0.5에서 1m, 0.5에서 2m. 이게 2m면 결코 낮은 파고가 아니거든요. 근데 아마 오후에 바람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순간 뭐 풍속 때문에 시속으로 인한 파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풍속은 4에서 11m. 초속 5에서 11m 있는 거 보니까 순간 풍속이 있나 봅니다. 뭐 예보상은 이런데 거의 삼천포라든지 이런 데는 내만권이니까 먼바다를 나가는 게 아니니까 날씨나 또 문어는 그 뭐 물론 사리보다는 유속이 좀 느린 날이 낫겠지만 크게 물때를 가리지 않는 그런 어종이고요. 경품은 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지난번 그 미니 대회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. 행운상이 50m 쿨러가 있고 또 시마노사 그 금콩 다음에 있는 캘커타 뭐 아무튼 그게 행운상 1번 그리고 2번이 뭐 다이와 50m 쿨러 3번은 잘 모르겠네. 아무튼 뭐 행운상이 1, 2등 잡아서 하는 그 경품보다는 더 크고 그리고 버스에서 출전 버스를 타고 왔는데 버스에서 한 얘기가 마음을 비워야 고기도 잘 잡힌다. 어떤 조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귀담아 들으려고요. 마음을 비우고 그저 열심히만 하다가 포인트 설명이나 좀 포인트 설명 드리고 제 할 일 하고 영상 담고 즐겁게 열심히 낚시하다 가겠습니다. 선장님 저기 무슨 방파제예요? 말도요? 무슨 예? 무슨 방파제? 말자수. 첫 번째 포인트에 왔는데 말 무슨 방파제라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말재수? 제가 잘 못 알아듣던지. 자, 아무튼 낚시 시작. 낚시가 시작됐습니다. 자, 처음에 추 20호부터 시작해요. 첫 순가요? 첫 수 나온 것 같습니다. 뭐 내리자마자 입질이야? 어군가? 자, 일단 만약에 물어오면 출발은 좋습니다. 시작한지 뭐
운이 좋았나 봅니다. 시작하자마자 쳤어. 먹기는 좋은 사이즈인데 대회니까. 어르신 바닥에 걸린 것 같은데요. 물이 어땠어요? 뭐, 아 그냥 무너운 느낌이죠. 바닥 같아요. 아 이건 뭔가 밧줄이 있습니다. 배를 돌리시네. 대회니까 앞뒤에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싱크를 조금 올려야 되겠어요. 바닥이 바닥 아닙니까? 바닥인 것 같아요. 그렇지. 어, 문어예요? 와, 집념으로 하시네. 이 정도면 드롭봉 해서 될 것 같은데. 와, 크다. 두 번째. 크진 않고. 한 5, 600? 어, 그래, 걸렸다. 아, 걸렸다. 나 올라오나요? 줄에 걸린 것 같은데. 와. 드롭봉 되겠는데요? 예, 으쌰. 으쌰. 고맙습니다. 선장님, 바닥에 줄 있나봐요? 어우, 줄에 걸렸는데, 선장님께서 빼주셨어요. 아, 지금 풍선 오면 양양이죠. 그걸로 막 자기가 다 큰 거 잡아서 미리 양양이죠. 삼천포 덕명리? 덕명리라는 그 동네에 지금 방파제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, 새해 방파제 같은데, 더 그쪽입니다. 뭐지? 민물하고 만나는 기수역 같은데. 아 여기 무슨 이게 뭐 국표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뭐지? 불 그건가? 기수역에서도 불 이거 하나? 와 선장님 뭐 자동차처럼 운전하죠? 그냥 잡아. 여기도 포인트인가 봐요. 수심 18? 와우, 시작하자마자. 아, 밑에 줄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줄이다. 오, 살았어. 자, 올리고 와, 크다. 크다. 와. 니가 잡은 것보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. 키로 오바다 이거. 앞에 계신 분들 옆에 헬스로 쓰지도 됩니다. 옆으로 위장에서 못 잡으면 하루는 못 잡고 한 마리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. 아 이거 좋은 포인트가 보인다 이거. 선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네요. 이 자리에서 한두 마리 못 잡으면
아예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. 끈지 가지고 살땡기십시오. 물론 여기는 공간 좋은 거니까 바닥이 없습니다. 끈지 갖고 가지시면 됩니다. 자, 이 앞쪽으로 좀 끈지 가지고 패세팅해 가지고 살땡기 됩니다. 더 가지라도 아니 밑에 두고 끈지가 살짝 끈지는 거 지금 물건 오는데 이잖아. 어? 오, 나이스. 오, 커요, 커. 아. 오, 한 7,800 되겠다, 그래도. 아유, 사장님, 마스 축하드립니다. 1번 2번 그쪽으로 많이 나와야 될 텐데. 작다. 조금 작네요. 선생님, 빨리 넣어줘, 빨리. 뜰채 좀 잠깐 빌릴게요. 설비처럼 생긴데 그 맞은편 쪽으로 또 기수역이 또 있어요. 민물이 있던 데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이게 민물인지 바닷물이 둘러쳐서 나오는 게. 바닥에서 그대로 놔두십시오. 배가 떠밀리니까. 가급적이면 봉돌이 떨어지지 않게 액션. 가끔 못하지 그런 많이 안 해도 됩니다. 짜증으로 지가하고 막 깔라고 있습니다. 아, 선생님께서 짐을 덜어주시네요. 그러시면 왜 안 하세요? 아, 허리 아프셔서. 그럼 저 선실 들어가서 누워 계시지. 허리 다치셨나봐. 허리 아까 그거 큰 거 꺼내시다가 저 할아버지 항해 좀 내려놓고 올 테니까 조금 나시게 다 그두십시오. 걷어드려요? 네, 걷어드려요. 자, 뭐 처음 보는 경우인데 부상자가 나왔습니다. 할아버지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채비 좀 걷어드려야 되겠습니다. 아, 끊어야 되겠네. 아이고, 야, 난 심할 줄 몰랐더니, 네? 심할 줄 몰랐더니 못 일어나셔. 제가 정리했어요. 릴 이 안에 있고요. 네. 그 반찬통처럼, 채비 여기 있고, 네. 이거예요, 낚시가방? 네. 사장님, 채비 좀 들어주셔. 물론 깠죠? 아, 나는 이제. 아이고, 별 말씀을. 건강 관리 잘하셔요. 감사합니다. 네. 가있니? 가있니 앞에 뭐 지도상 이렇게 생긴
나누고. 그런데 앞입니다. 어, 여밭인가? 자, 뭐 바닥 찍어보면 알겠죠? 와. 형제 또 잡았어! 또 잡았어! 응? 아, 바닥. 야, 이거. 자작액인데, 아유, 이런. 제가 만들어 온 거라 훅이 좀 커요. 자, 반짝이는 그대로 쓰고, 아까이 거 채비 교체야, 뭐. 이게 크더라도. 튜닝한 게 어필을 좀 하죠. 자. 없으면 그때 막내 쓰지 뭐. 아직 목구슬액이 자작을 해왔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. 근데 여기 말고 바닥이 괜찮은데 오면 그때 한번 써볼게요. 자. 어, 거기 여 지나가니까 바로 그냥 바닥이 괜찮네요. 둥둥 떠내려갑니다. 25호추를 쓰는데 오늘 3월 지금 여기가 조류 소통이 좋은데, 그러니까 이 좌에서 우로 조류가 흐르고 있는데 원투 같은 포인트죠. 와류가 좀 속에 와류가 있는 거. 네, 문어도 먹이 활동하기가 좋겠죠. 히트. 아, 제일 맛있는 사이즈예요. 작은 것 말이에요. 아이고, 작은 게 아니네요. 저는 왜 왕년 얘기 뭐 이런 거 기성품 이런 거 쓰면 잘 안 잡힐까요? 뒤쪽만 나와. 물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. 부력을 안 맞췄더니, 아, 부력을 진짜 대충 맞추는 게 아닌데. 현장에서 부력을 맞췄다니, 이거 참. 허허, 딱 맞네요. 아이, 추를 괜히 두 개 달았네. 20포 두 개 달았습니다. 아까 하도 둥둥 떠내려가가지고 살벌해서. 안 되는데. 아, 또 뛰기네 이거. 아.
어우, 사장님 자리 옮기시더니 잡으셨어요. 어? 어, 빠졌다. 오호. 예. 어우, 훅이 펴졌어. 예. 문어였네. 아. 문어였어. 어떻게. 빨리 챔질을 했어야 되는구나. 걸리네요. 아, 그 문어였네. 아, 아쉬워라. 어쨌든 훅 하나는 부러졌지만, 아, 거의 다 뜯겼는데 훅이 펴지면서 빠졌네요. 한마리 왔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오네. 오, 이거 뭐? 들어도 될까요? 문어였어. 아까 그 녀석인가? 일단 목구슬이 먹힙니다. 핑크. 아, 아까 하나 떨군 게. 핑크 떨군 게 너무 맛있네요. 핑크 먹는데. 자, 네 마리. 네? 뭐였어? 네. 바닥에 있던 거 뭐 걸린 거야? 이거 나 처음에 와서 캐스팅했는데 밑걸림이었어. 그래서 땡기고 봤더니 훅이 뻗어졌어. 에이, 바닥 걸림을 딱 봤더니 미끌미끌 점액질이 있더라고. 문어야, 문어.